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사람하고 도로가 좀 떨어질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이질감이 사라집니다.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매뉴얼로 하셔야 됩니다. 자동으로 하면은 계속 밝기랑 모든 게 다 바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조리개는 많이 조이겠습니다. 조리개는 많이 조이고, 그 다음에 ISO는 당연히 100으로, 셔터 스피드는 50 정도로 하면은 모션 블러가 가장 이쁘게 자라날 거예요. 그리고 녹화를 누르고 한번 밀겠습니다. 제가 사용하는 거는 지금 GV10 카메라와 DJI Action 2 액션캠, 그리고 물란지 클립형 마운트, 요 잡아주는 이 마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요 삼각대는 엄청 커요. 제 키보다 더 커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,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